남국의 밤, 마을마다 물길마다 모두의 길 위에 등불을 켭니다. 실크로드 황금의 시대, 남중국해 백길을 따라왔던 중국과 일본의 상인들은 집집마다 등불을 내걸었죠. 예나 지금이나 이방인들은 이 등불을 이정표 삼아 낯선 길을 걷습니다. 오늘날 호이안의 밤은 불야성을 이루는데요. 이게 반쯩영이라는 베트남의 이제 빈대떡이에요. 이것도 아삭아삭하니 이것도 굉장히 좋은 간식이에요. 아, 맛있어. 엠, 깨나이 못? 야야. 라이스 페이퍼 위에 다양한 재료를 올려서 굽는 반짱능. 베트남식 피자인데요. 만들기도 먹기도 편해 야시장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잉까마 삼만동. 굉장히 바삭바삭하고요. 맛있습니다. 이거는 동양인뿐만 아니라 서양인 분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베트남 간식이에요. 반짱능 기억하세요? 야, 이거 보셨어요? 와, 아이스크림이에요. 길가에서 즉석으로 만들어주셨는데요. 그 옛날 아이스케이크 팔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한 10분쯤 기다렸을까요? 아직 날이 더웠는데 시원하게 잘 먹었습니다. 란과. 한국에서 먹는 일반 망고 아이스크림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진짜 100% 망고예요. 호이안은 한자로 회안, 모이면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과거 모험가와 상인의 땅이었고 지금은 여행자들의 성지가 되었죠. 그렇게 이방인들을 품어주던 곳, 어디서 왔건 누구건 마다하지 않는 포용의 땅입니다. 안녕히 신자. 신자. 헬로. 야, where are you from? I'm from Vietnam. Yeah. How do you feel? Right. Nice to meet you. Yeah, thank you. 호이안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습니다. 수많은 나룻배들이 밤별처럼 붉은 빛을 밝히고 떠나온 이들을 기다립니다. 작은 촛불 하나 밝히고 가슴속 품어왔던 소망을 빌어보는데요.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작은 종이배에 마음을 실어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호이안의 야경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너무 좋습니다. 10번 넘게 와본 호이안이지만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또 새로운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도 꼭 한번 오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 아름다운 감성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곳으로 오세요. 당신을 위해 등불을 켜두고 있을 테니까요. 누구나 별처럼 빛나는 도시 호이안입니다. 여기는 꼰시장이에요.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한시장과는 전혀 다른 곳이고요. 한시장은 주로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아오자이나 관광상품, 과일 등을 판다면은 여기 꼰시장은 현지인들의 생활이 묻어있는 전통적인 재래시장. 그래서 여기는
생활 필수품들을 많이 팔면서 과일도 많이 파니까 직접 이런 문화체험 해보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리는 전통 재래시장이에요. 엠. 오라 안. 신장. 아 신장. 야. 게넬라 가이지. 가나야 람목 크림. 야. 아 망고. 망고. 아, you can try, you can try. 아, can try? You can try. 오케이. 조용. 조용. 이걸 먹으면 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먹어볼게요. 아, 나와, 나와. 아이. 아이, you can join. 응원과. Good. Number one. Number one 나를 강. 더운 나라다 보니까 아이, 겨울아이. 맥주를 굉장히 많이 드세요. 그러면 아이. 뭐가 땡겨요? 버너물이 땡기죠. 버호. 버호. 엠, 겨울아이. 겨울아이. 한국에서 드시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거의 99% 흡사합니다. 예로부터 동서무역을 중개하는 국제항으로 유명했던 다낭.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가 나야 라 까보. 까보. 까보보. 야보. 까. 그 아까 까. 뭐뭐 흥보. 까보. 너. 너 đứng ở chỗ với mình đi nha. Nhưng mà cái này là hơi cay. Đó, mọi người ăn thử với mình. Hơi cay. Đây bạn. Cay. Cay. Cay가 이제 맵다라는 뜻이에요. Chili, chili. 맵고 짜요. 아이, 요. 와, BBQ, BBQ, you can try number one. 그 다음에 mời, mời cho ăn nữa. 다이. 만 đợi mình xíu nha. Nhiệt tình, nhiệt huyết. Thân thiện với khách hàng. Dạ. Không phải. 다들 뭔가에 홀린 듯이 돈을 냅니다. 수완 좋으시죠? 제가 베트남에 살면서 참 좋은 게 과일 값이 무척 싸다는 겁니다. 와, 이게 자몽이에요? 와. 자몽 크기 좀 보세요. 거의 뭐 멜론만 하죠? 엄청 커요. 와. 진짜 넘버원 베트남의 이 짝짱 자몽은 어떨지.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응원과. 본시장에 명물이 있습니다. 신또, 한자로는 생소. 천연 물질인 비타민을 뜻하는데요. 과일이 듬뿍 들어간 음료를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찾던 그곳입니다. 신또라고 우리 그 여러 가지 과일들이 많잖아요. 이것들을 믹스해서 시원하게 먹을 수가 있는 곳이니까 신또, 이거 한번 제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또. 신또고. 신또. 신또. 네. 한 잔에 1,000원 남짓인데 큼지막한 망고와 용과, 껌을 만드는 치클라무의 열매 사포딜라, 그리고 아보카도와 잭프루트까지 아낌없이 과일을 넣습니다. 여기에 달콤한 연유와 말린 코코넛, 그리고 얼음을 넣어 팥빙수처럼 섞어 먹는데요. 자, 신또의 장점은 사실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내가 선택해서 드실 수가 있다는 점인데, 저는 이왕이면 동남아에 오셨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과일들을 지금처럼 한꺼번에 먹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완전 웰빙 음식이에요. 하이무이? 하이무이, 즉 1,000원이나 드십니다. 네. 1,000원에 이런 음료를 드실 수가 있어요. 과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요. 요즘 과일 비싸잖아요.
다낭에 와서 과일만 먹어도 항공료가 빠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낭만 가득한 바다는 제일 큰 매력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긴 백사장으로 유명한 미케비치. 수심이 얕아 물놀이하기 좋은 해변입니다. 이 중부 지역 다낭의 미케비치가 이래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지 않나. 낮은 수심과 함께 깨끗한 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재미있게 놀고 있는 거 보니까 저도 뛰어들고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짜. 진짜. I often go to the beach to relax and stretch. 따로. 안녕하세요. 선베드가 놓인 해변 카페입니다. 메뉴판을 들고 오셨네요. 아, 코코넛 먹다이. 야. 지금 앉아 있는 롱체어 4만 동에 빌렸고 3만 동짜리 코코넛 커피를 시켰으니까 총 7만 동이에요. 한국 돈으로 얼마겠죠? 3,500원 정도에 이런 호화스러운 이런 또 힐링할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누군가는 느긋하게 바라보고. 또 누군가는 온몸으로 느껴보는 다낭의 바다. 그 풍경이 평화로워 보이는 건 바다를 지키는 이 관음상 덕분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큰 불상이 있는 리닝사에 올라갔습니다. 마침 사진을 찍어달라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야, đến Đà Nẵng thì lần thứ 4 rồi nhưng mà đây là lần thứ 2 đến thăm chùa Linh Ứng và tôi đến đây thì cầu chúc bình an cho gia đình. Yeah. 많은 이들이 복을 빌고 애군을 물리치기 위해 해수 관음상을 찾습니다. 높이 67m, 30층 건물 높이의 거대한 불상이 바다를 굽어보고 있는데요. 다낭이 또 이 관광 도시 이전에 항구 도시였는데 태풍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해수 관음상이 지어진 이후로는 태풍의 피해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많은 베트남 분들이 직접 오셔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곳 리닝사는 70년대 공산화된 베트남을 탈출하다 희생된 보트 피플의 넋을 달래기 위해 지은 절입니다. 진짜오진. 저희 trong lòng rất là thanh thản khi mà cái mơ ước của mình nó thành hiện thực. Thì nó có thích. 보다 공 비행지. 아, trước tiên là sức khỏe. Có vậy đó. Trước tiên là sức khỏe. 바지엔 바지엔 바지엔. 아프지 않고 무탈하기를 모두의 소망이 바다 건너 하늘에 닿습니다.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도시 다낭. 좀 더 구석구석 살펴볼까요? 도심에서 1시간 거리 바나힐에 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다낭의 랜드마크인 바나힐에 와 있습니다. 예전 프랑스의 식민지배 통치를 받을 때 이 높으신 분들께서 이 산 꼭대기에서 휴양을 즐겼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더 개발이 됐는데 제가 4년 전쯤에 왔을 때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설레이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한 바나힐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허리, 안남산맥이 뻗어내긴 곳에 바나산이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가는데요. 진짜. 이 케이블카가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로. 근데 그 중에서도 케이블이 묶여있는 게 아니라 단일 케이블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아주 유명한 케이블카니까 오시게 되면은 이 기분도 한번 느껴보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케이블카를 타고도 30분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는데요.
고도차가 1,400여 미터 산 하나를 오릅니다. You're a falling star. You're the getaway car. 진짜. 와, 정말 좋아졌어요. 네. 어, 시원해. 일단 고도가 높다 보니까 시원한 청량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에 이만한 피서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식민지 시절 군인들의 휴양지로 개발된 곳인데요. 지난 2018년 건설된 금빛 다리 골든 브릿지입니다. 다른 인생을 부러워하며 아둥바둥 살지만 결국 부처님 손바닥. 저도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싶어 이곳 베트남까지 왔죠. 바나일은 참 시원해서 좋습니다. 이국적인 정취가 느껴지는 테마파크도 있어요. 자, 여기는 프랑스 느낌이 물씬 나는 거리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사진 찍는 곳도 많고 웨딩 사진도 많이 찍어요. 그래서 워낙 이국적인 느낌이 많다 보니까 저도 지금 베트남이 아닌 뭔가 유럽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물씬 받고 있습니다. 여름철 다낭은 습하고 더운데 여긴 기분 좋은 초여름 날씨입니다. 이따금씩 비구름을 몰고 와 반가운 소낙비가 내리기도 하죠. 바나산에 오실 때는 날씨가 이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예보와 전혀 다르고 아까까지 너무 맑은 하늘이었지만은 지금 갑자기 엄청난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요. 와, 오랜만에 빗소리를 듣습니다. 뜨겁게 달궈졌던 아스팔트도 누군가를 쉬게 했을 그늘막도 불 밝히던 가로등도 이렇게 잠시 쉬어갑니다. 맑은 날씨에 오실 때에는 정말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다낭의 모든 도시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오늘 저는 조금 아쉽게도 여러분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죄송한데 한번 보시게 되면 하얀 하늘과 지금 맞닿아 있습니다. 태양 아래 기세 등등했던 녹음은 모습을 감추고 어느새 자욱한 안개의 숲. 풍경이 사라진 자리, 생각이 깊어집니다. Here where the sky's falling, I'm covered in blue. I'm running.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땅, 베트남. 좀 쓸쓸할 때도 있었지만 한국의 밤문화만큼 화려하고 역동적인 베트남 밤문화 덕분에 그렇게 외롭진 않았습니다. 특히 다낭의 여름밤은 더욱 뜨겁습니다. 와, 지금 다리 위에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50분인데요. 바로 이 많은 분들이 모인 이유는 금토일 밤 9시에 펼쳐지는 용다리의 불쇼와 물쇼를 직접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특히나 다낭을 찾으신 분들은 이 이벤트를 놓치시면 굉장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40도까지 치솟는 다낭의 여름. 한 주 동안 더위와 싸웠던 시민들과 여행자들을 위해 특별한 쇼가 펼쳐집니다. 실감 나시죠? 용이 지금 불을 뿜으면서 굉장히 더워요. 네. 자, 이번엔 물세례입니다. 그야말로 병주고 약주는 황금용이죠.
시원한 물 한 개가 아니라 물벼락 수준입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좋아요. 불과 물의 향연, 15분 정도 이어지는데 모두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와, 와,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저를 적셔주네요. 인사. 헬로, 여러분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m nghe người ta nói rằng là nếu mà hứng được nước mưa của cầu rồng á thì là sẽ về sẽ có người yêu. Tôi là Bin. 왠지 저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들 일상으로 돌아가는데요. 여름밤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